안녕하십니까, 박정훈입니다. 예, 오랜만에 또 이런 급작스런 인터뷰를 또 잡았는데, 원래는 오늘 소리도 없이 특집을 홍의정 감독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, 감독님이 갑자기 급작스런 일로 좀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지금 개봉 주간이다 보니까 좀 바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좋을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, 장소가 지금 바뀌었는데 여기는 우리 사무실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요. 정확히 반지하죠. 반지하인데 뭔가 촬영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팅을 해놨었는데 계속 창고처럼 사용하다가 이제는 좀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장소 마음에 드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렌탈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좋습니다. 내가 사무실을 미술 감독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야, 그렇다고 했던 얘기 또 할 수가 없잖아. 좀비 탐정 어제 그 9부가 방영됐고 오늘 10부가 방영돼요. 근데 어제 그저께 촬영이 다 끝났어요. 저도 어제 청파티를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좀 마음이 좀 편해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총 83회차를 찍었고 기간은 한 3개월 반 정도 촬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영화 쪽 일을 계속 해왔고 드라마 경험은 예전에 벼락 맞은 문방구라는 투니버스 어린이 드라마 한 3회차 진행했던 경험과 그 뒤에 내일은 신어망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. 한번 찾아보시면 있는데 어린이 드라마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데뷔하기 전에 했던 드라마 경험이었고 그 이후에 프로듀서란 드라마의 삐캔으로 한번 경험해본 게 다여서 좀 저도 많이 긴장하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영화 쪽만 작업하다가 드라마에 갔을 때 초반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나 힘듦이 있었는데 결국에 촬영이라는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좀 즐겁고 재미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시청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BTV랑 웨이브 선공개를 하는 그러니까 웨이브 오리지널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시청률로만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름 병맛 느낌의 B급 소재가 지금까지 뭐 드라마에 많이 없었고 또 KBS에서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력적인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좀 특이한 걸로는 예능국 PD님들이 했던 작업이라서 뭐 예능과 뭐 영화와 뭐 다른 류의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찍는 드라마 그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새로운 도전이었고 모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. 일단 드라마를 초반에는 진짜 이것도 TMI인데 내가 드라마를 딱 하면서 좀 다짐한 게 있다면 이제 뭐 넷플릭스든 뭐 지금 웨이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단순히 스크린에서 트는 영상 뭐 영화만을 고집하는 촬영 감독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KBS 드라마가 들어왔고요. 공중파 드라마죠. 전주에서 거의 올로케로 찍는 한 15회? 17회 정도 되는 단막이에요. KBS 단막인데 좀 특이한 걸로는 8K 기술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이어서 카메라 자체가 8K 카메라로 찍어야 되고 아웃풋 자체를 8K로 내야 된다는 미션이 좀 있거든요.
기술자적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어서 몬스트로랑 헬리움 카메라를 가지고 좀 테스트 촬영을 해요. 그리고 좀 예산이 많은 게 아니라서 렌즈는 시그마에서 나온 FF 렌즈, 단렌즈 세트를 사용하는데 예, 그 부분도 뭐 한번 같이 테스트하는 걸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훈의 작품이 아니라 내가 나성식 그 우리 그립실장 그립팀장 나성식의 그 뮤직비디오를 항상 찍어주려고 계획을 계속 했는데 진짜 짬이라도 한번 나면 어떻게든 찍어보려는데 진짜 시간이 안 나가지고 못 찍어서 요번에 테스트 촬영할 때 한번 나성식 플렉스를 한번 제대로 한번 찍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. 아직 어떻게 찍을지 고민은 전혀 없는데 일단 만나서 물어보고 당일 프리 프로덕션 당일 촬영으로 한 3, 4시간을 계획한 속성 뮤직비디오 촬영을 제가 분명히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, 조만간 나성식 플래스 뮤직비디오를 곧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CGK에서 작년부터 촬영상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스폰을 해가지고 저희 조합에서 주고 있는데 취지는 그랬어요.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영화의 촬영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아직 지금 발굴되지 않았지만 좀 신선한 촬영 감독, 젊은 촬영 감독들이 많이 있다. 예,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조금 알리고 싶어서 촬영 감독 상을 신설했고요. 예, 그 부분에 이제 촬영 감독, CDK 촬영 감독들이 직접 영화를 보고 좋은 촬영에 대해서 수상을 하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심사를 받게 해서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 촬영상의 수상작도 한번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또 그저께 또 와이프의 허락을 안 받은 채 촬영 탑차를 또 구입해가지고 내일 촬영 탑차 올 텐데 지금 너무 설레요. 탑차가 있으면 편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어제 부리에서 구입했으니 이따가 제 차가 오면 한번 또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구독자 오늘 날짜로 953명이 됐는데 분명 1000명 이벤트는 조금 해야 되겠죠? 1000명 이벤트를 좀 뭐랄까 좀 고민인데 그때는 1000명 때 정말 저도 항상 바라던 유튜브 라이브를 한번 해서 TMI에게 바라는 점 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좀비탐정 2부, 3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. 그리고 공교롭게 같이 지금 개봉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서리도 없이라는 영화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궁금한 지점들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제가 성심성의껏 촬영 관련된 이야기들이라면 제가 답글을 달고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내가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서리도 없이의 우리 촬영팀 오승재 씨 고생한 오승재 씨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이 들어있어. 신경 벗어서 미안하고 승재야 그래도 형이 기억하고 있다. 고생했다. 오승재. 그래 너 오승재 맞지? 승재야 미안하고 그래서 없지만 이 박재원의 TMI를 통해서 네가 소리도 없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내가 알릴게. 미안해. 그리고 고마워.